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8월 22일 날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 문제로 억울하고 갑질 횡포로 인하여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문자를 보고 섬뜩해졌거든요. 왜냐면 죽음까지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유튜브상에 이제 보고 나서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는 자체가 아, 매우 심각하구나. 보험회사와 지금 엄청 싸우고 있구나. 그런 거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했는데요. 시간 나실 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그 다음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H화재와 지금 보험금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예전부터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고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나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여러 가지 가입담보가 있었는데 H화재 상대로 보험금을 몇 년간 주다가 나중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수술도 정말 심하게 해서 심신이 모두 허약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이분은 이제 일을 안한 상태에서 생계도 지금 이분은 이제 부모님도 병가로 아프시고 또 생계도 막막한데 지금 보험금 몇백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금 보험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저랑 통화할 때 정말 간절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제가 기자도 아닌데, 기자랑 아니면 신문기사 이런 데에 올리지, 왜 구독자도 별로 없는 저한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알리려고 하냐, 이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험에다 또 본부장이고, 또 보험 쪽으로 요즘에 유튜브 쪽으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자기와 같은 똑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너무 분하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함으로써 개인정보나 그리고 얼굴까지 다 공개할 테니까 본인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간절히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하루는 정말 기자왕이 된 것처럼 제가 뭐 보호망이 아니고 기자왕이 된 것처럼 오늘 인터뷰를 제가 할까 합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뢰해 주신 분 옆에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성함이랑 좀 이름 좀 나이랑 얘기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현이고요. 올해 34살입니다. 네. 저한테 그 며칠 전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나요? 지금 제가 몸이 아픈 상태인데 보험회사의 횡포와 갑질 문제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H 손해보험이던데 지금 법정까지 가고 있나요? 지금 보험사는 현재 민사소송 상태 중입니다. 네, 민사소송이요. 그럼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2008년경에 보험을 처음 가입하게 되었고요. 2010년경에 몸이 아파하고 이제 위쪽으로 장 폐쇄물로 인해서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였고, 2013년경에 이제 처음 또 수술을 하여 후유증을 얻고, 2007년까지 총 4차례 수술을 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겠네요? 네, 지금 현재도 몸이 좀안 좋아서 한 달에 한번 경과로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그전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요? 처음에 수술할 때는 이제 몸이 좀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몇 년간 또 괜찮았다가 또 후유증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저한테 약간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그전까지 여기 H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잘 되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지급이 잘안된 거죠? 2019년도 12월경에부터 이제 보험금을 이제 안 주려고 계속. 그럼 뭐 실손 병원비에서요? 아니면 뭐 수술비, 입원비? 아니면 어디에서? 이제 실손 보험인데 거기에 이제 후유장애 진단금이라고 있죠. 예. 뭐 50%도 있고 80%도 있고요. 80%가 넘으면 고도 후유장애라고 하고 80% 미만은 그냥 일반 후유장애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고도우유장애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아, 고도우유장애요? 그러면 그 전에 뭐 10% 20% 이럴 때 매번 청구를 하셨나요? 네, 청구해갖고 지금 계속 받아왔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못 주겠다고 보험사에서. 네. 못 주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병원이면 뭐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그 후유장애나 아니면 그 작성을 해줬을 텐데 그걸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청구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보험사에서는 안 주려는 네. 행태를 보여서 계속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담당 센터장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네네. 강대현 씨 때문에 본사를 많이 불려다니고 네네. 월급을 3% 깎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대놓고 얘기하던가요? 예. 아, 참. 그럼 강대현님은 몸이 안 좋으신데 그때 병원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병원에 네. 퇴원했다가도 네. 반복적인 하면서 계속. 그럼 이렇게 산소 끼고도 있었는데 그렇게 막말했다는 거죠? 네. 그럼 어쩔 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면서 아픈데 이제 네. 그렇게 안 아파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계속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러면은 진짜 아파가지고 보험 청구를 한 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네, 참. 근데 이런 경우가 요즘에 좀 빈번하게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참 이렇게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근데 손살을 혹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안 했었어요? 요즘에 돈 주면 그렇게 하던데. 제가 뭐 보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네네. 그렇게 지금은 하려고 해도 이미 네. 이제 법원에 이제 네. 인사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으로 소송한 건 강경님께서 하신 거야? 아니면 그 H사에서? 제가 할 줄을 몰라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청구를 네. 하니까 보험사 네.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보험사 측에서 청구를. 그럼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선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막 피까지 토하면서 몸이 정말 안 좋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회사 분쟁이 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네. 네. 그 여기를 그럼 그 센터장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네. 수차례 한번 만나봤었는데 네네. 답변은 제대로 안 해주시고 네, 피하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네. 그냥 무조건 소송해서 이겨서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강대현님한테 뭐 함부로 막 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이렇게 전화로도 뭐 반말도 하고 그랬다는데. 전화해서 강대현 씨, 이왕 할 거면 시원하게 한번 해라. 아,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치라는 거라고 하는 네네.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제가 화내고 이러니까 시원하게 네네. 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성을 많이 돌았겠네요. 좀 아무래도 이렇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제정신으로는 못 싸우죠. 그렇죠. 또 만나가지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막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려고 예. 했었다면서요.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며칠 전부터 저 보험사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인터뷰 하자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끝까지 간 것 같아요. 법적까지 갔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소장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험사에서 이제 반박자료죠. 어떻게 보면 지급을 안 해주겠다고 지금 소장을 제시했는데 지금 강대현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왕 한 김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목적이 또 다른 이제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나오는데 후유장애는 참 계산하거나 이게 산출 방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담당 주치인 이제 그 교수님은 그 후유장애 제도 다 적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보험회사가 꿈쩍 안 하고 네네. ADS 평가표에도 다 체크해 주시고 네네. 후유장애 진단서에도 똑같이 글귀를 써주셔. 그럼 작년 12월 달에 뭐 손사가 두 명과 세 명 왔다면서 그 확인서? 그건 어떤 내용이시죠? 처음엔 이제 합의서 형태인데
제목은 확인서라고 써놓고서 저한테 80% 미만, 80% 이상을 지급해줬다는 식으로 하고 확인서만 받아봤습니다. 확인서만요? 그런데 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예. 그러면 민원은 어디 어디에 올리신 거죠? 뭐 금강원은 금강도원에도 얘기를 했고 네네. 지금 경찰서에도 전에 알고 봤더니 70% 지급을 해줘야 될 걸로 네네. 20%만 지급을 해주셔서 그것도 아... 지금 형사고발 사기로? 예.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국민청원이나 뭐 국민청원도 지금 한 2-300명 가량 동의표를 얻었습니다. 아, 국민청원에 올랐으면 진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만나기 전에 인터넷 잠깐 보니까 인터넷에도 그 몇몇 기자분께서 여기 에치사의 횡포라고 해서 기자를 이렇게 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따로 의뢰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제 보배드림에 제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거기서 기자들이 이제 네. 저에게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도 억울하다 이렇게 네네. 거짓없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몸도 안 좋으신데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기자는 아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구독자 또 일반인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강대현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갑질이나 횡포도 많이 있긴 한데 정말 이런 사례를 다른 분이 겪지 말으시라고 강대현님께서 집이 저기 의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인터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또 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구독하신 분들도 국민청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매체에서 저희 강대현님 보시면은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